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판단하는 건 이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거를 이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 말을 듣고 내가 아하 하고 내 멋대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고는 그거를 내 가치를 알았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 그건 안 게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내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거는 안 게 아니에요. 알았다는 건 뭐냐? 이해를 했다. 알았다는 거는 내가 알았는지 내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의 답은 누가 갖고 있다? 지가 갖고 있다 했잖아요. 정답은 지가 갖고 있어요. 내가 책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망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책에 있어요. 이 친구의 망상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이 친구의 망상에 대해서는 나는 아는 바가 없다로 가야 돼요. 그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친구를 못 다뤄내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로 가야 돼요. 이 친구의 망상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요. 자,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자, 근데 이제 제가 잘 들으라는데, 아무튼 모든 게 다 그래요. 자기가 불안하다라고 해도 그렇고, 엄마한테 화가 났어, 아빠한테 화가 났어 해도 그렇고, 밖에 안 나갈라 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한테 이래서 속상해서 저래서 속상해서 다 마찬가지인데, 나는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러이런 일이 있어서 속상했어요,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 학교에서 그 장면 안 지켜봤잖아요. 내가 판단하면 안 되죠. 모른다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상당수 부모님들이 네가 뭔가 말을 잘못했겠지, 네가 걔한테 갔다 처신처세가 뭐가 잘못됐겠지, 네가 선생님한테 뭐 잘못했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저걸 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주장하는 애들 꽤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게 불편하다 어쩌다 저쩌다. 내가 그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설치되어 있는지 학부모 입장으로서 내 눈으로 가서 안 봤잖아요. 경찰에 저 학교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조사 의뢰 안 했잖아요. 그랬으면 애가 우리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만 가면 사사건건 내 행동을 다 감시를 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나 불편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CCTV로 보고 와서 수업 시간 중에 수업을 하는데 내 이야기를 빗대서 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 눈으로 학교에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경찰에 조사 의뢰하는 것도 아닌데 CCTV가 있어 진짜로 찍혔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선생님이 진짜로 애를 빗대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행동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반성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 눈으로 확인 안 했는데 그거를 옳다 그러다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또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설사 선생님이 그거 봤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수업 중에 너를 그렇게 빗대놓고 이야기했겠느냐. 그건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순간에 애는 돌아버리는 거죠. 왜 엄마는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아빠는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왜 애초에 들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난 억울해서 발딱발딱 뛰겠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그냥 들으셔야지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아, 그러나 하고 들으셔야지 돼요. 그런 말을 하면. 그래서, 아, 그랬나, 속이 많이 상했겠네. 그래서 난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미워요. 때로는 그래서 그 선생님 나 고소할 거예요. 엄마가 그 선생님 고소해 주세요. 고소해달라면 어쩔 수 없이 고소해야 돼요. 애가 고소해달라고 난리를 치면 고소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100배 죄송합니다. 근데 애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 고소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뻔히 고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도 고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된다는 것은 지가 하는 말을
지가 하는 말대로 그 알아듣는 것인데 그 속마음까지도 내가 그대로 다 알아듣는 것인데 내가 제대로 이해했느냐 엉터리로 이해했느냐 하는 거에 답은 애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애한테 물어봐라. 물어봐서 내가 이러이렇게 내가 알아듣기로 이러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내가 제대로 잘 알아들었나? 내 생각이 맞나? 맞아요 하면 제대로 알아듣는 거고 아니에요 하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듣는 것을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걸 공감적 이해라고 했고 또 이것을 공감적 이해라는 건 쌍방향적 이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서 아 이렇군 하고 혼자 고개 끄덕끄덕하고 알았어. 요거는 이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런 이해를 우리가 이제 이 전문 용어로는 진단적 이해라 해요. 진단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환자의 이야기를 딱 듣고 아 저거 망상이네, 아 저거 환청이네, 아 저거는 어떤 거네, 아 저거는 지금 엄마한테 화가 났단 소리네. 이렇게 전문가가 그냥 판단하면서 듣는 요거를 진단적 이해라 그래요. 치료적 이해, 진단적 이해에 대비되는 말이 치료적 이해예요. 치료적 이해는 뭐냐면 내 혼자 아, 알아들었다 하고 있으면 이건 치료가 아니죠. 치료적 이해는 내가 알아들었으면 상대방한테 피드백을 줘야죠. 아 그래서 네가 엄마한테 화가 났구나. 아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구나 등등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상대가 또 뭐라 뭐라 하겠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해하는 알아듣는 이 방법을 우리가 치료적 이해라 그래요. 치료적 이해라고 하는데 이 치료적 이해가 다른 말로 공감적 이해예요. 그래서 그게 1950년대에 사용하던 그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 공감적 이해. 그래서 그 당시에 쓰던 그 용어로서 로저스가 자기 이론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진단적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상담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이해한 거 아닙니다. 진단적 이해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 알아듣고 내가 피드백 없이 알아듣고 그냥 말하는 거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 저랬군 저랬군 이 진단적 이해. 진단적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로저스가 썼던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저스가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 이 세 가지를 상담자가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상담자는 진단적 이해하면 안 된다. 그건 상담자 아니다. 그건 치료자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감적 이해라는 용어를 썼는데 로저스가 1980년대에 와서 나중에 말년에 썼던 자기 책에서 자기가 그 용어를 공감적 이해라고 붙인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글을 써요. 내가 그때 당시에 용어 장명을 잘못했다.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공감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하라는 소리였다. 정확한 이해. 그런데 내가 공감적 이해라고 용어를 썼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공감하라는 걸로 알아듣더라. 그래서 내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해서 로저스가 말년에 후회를 해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를 해라. 정확한 이해. 상담자는 내담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뭐가 정확한 이해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혼자서 알았어. 이거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가라도 그렇게 알 방법은 없다. 로저스 이야기예요. 그렇게 아는 건 없다. 세상에. 항상 내가 지가 아닌 다음에는 내가 지가 아닌 다음에는 영원히 나는 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를 알고 이해하려고 하면 지한테 물어보는 것만이 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만이 내가 지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 싶은 것조차도 내가 나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게 맞아 하고 지한테 물어서 지가 맞다 할 때 비로소 제대로 알아들은 거다. 지가 맞다 틀리다의 판단을 지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지가 판단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나? 지가 맞다 하면 맞고 지가 틀리다 하면 틀린다. 여기에 정확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면,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왜 당사자들과 당사자들을 다뤄내기가 힘들고 병을 고치기가 어렵나 라고 했을 때, 이 병이 처음 발병했을 때 모든 부모님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그거잖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다 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다 하던 게 나중에 아하 알았다, 그래서 그렇구나, 알았다, 알았다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저절로 저절로 수월하게 풀려간다 했잖아요. 자, 이제 부모님들이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모르겠다 해서 계속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전문가한테 데려가서 고쳐달라고 맡기고 이렇게 이렇게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제 이야기인 즉슨 답은 누가 갖고 있느냐? 도대체 모르겠다 할 때 전문가가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가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그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하는지 답은 누가 갖고 있느냐? 지가 갖고 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요. 못 알아듣겠어. 그럼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못 알아듣겠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계속 이렇게 지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지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알아들을 때까지.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다가 보면 결국은 아, 알았다가 되는 거예요. 알았다. 알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수월해지죠. 이젠 지한테 딱 맞게 대응할 거잖아요. 지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내가 지한테 딱 맞춰서 정확하게 대처를 해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자,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이것도 로저스가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내가 이해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냐, 상담자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에요. 진짜로는 지 스스로가 자기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자기가 자신의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스스로가 거기에서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줘야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해 들어갈 수 있고 비로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상담관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알고 이해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상담자가 알아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는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담자가 답하고 이 대화라도 어느 순간에 스스로가 아하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구나. 아, 이래서 내가 이때까지 그런 짓을 했구나 라고 스스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건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왜? 상담자가 백날 알고 깨달아 봐야 지가 안 바뀔 거잖아요.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는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자꾸 알라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항상 나보다 한 템포 더 먼저 하는 게 누구냐? 지가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가 알아야 제가 이래서 이래요 라고 지가 나한테 설명을 해주죠. 항상 지가 나보다 더 빨리 아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는 방법이 경청 이외에는 딴 방법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판단적으로 경청하는 것 이외에 딴 방법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게 되면 아, 알았다고 이해가 되게 되면은 공감이 돼요. 당연히 공감되죠. 왜 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내가 공감이 되죠. 왜 지가 아이돌 가수가 자기를 좋아하고 결혼하자고 말을 했다는지 아, 이해가 되면 공감이라고 하는 가슴으로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이면 좋아하는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고, 슬퍼하는 감정이면 슬퍼하는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게 그대로 느껴지고, 화가 나면 화가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지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지가 슬프면 슬픈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고. 이해는 우리가 흔히 이 용어를, 이해와 공감은 사실은 이렇게 제가 묶어놨잖아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공감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해와 공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 그래서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돼요.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저절로 존중이 된다. 그리고 수용과 존중도 제가 동그라미로 묶어놨잖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같은 거예요. 수용이 되면 존중이 되고, 존중이 되면 수용이 돼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다시 경청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경청하게 되고, 이 루프가 돌아갑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 가족들이 대다수의 어디에 막혀 있느냐?